네, 강릉 주문진항 어민들이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근 화력발전소 공사 작업용 대형 바지선 때문인데요. 항구를 온통 점령하는가 하면 항구를 들락거리면서 바다에 설치해 놓은 어구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백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업 중인 소형 어선 바로 옆을 대형 바지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곧 어민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 떼있잖아, 떼있어. 폭 40m에 1000톤 안팎 낀 대형 바지선이 지나가면서 어구를 죄다 쓸고 가버린 겁니다. 피해 어선만 40여 척, 유실된 어구는 340개에 달합니다. 하면서 그만큼 비켜달라고 낚시가 있으니까 좀 비켜서 가라고 해도 그걸 말을 안 듣고 그냥 무작위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 이거는 진짜 우리 어민들이 이래 피해를 주면 이거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래요. 바지선은 인근 안인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작업용입니다. 30척이 넘는데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죄다 주문진항으로 피항하다 보니 어항은 바지선이 점령했습니다. 조업이 한창인 요즘인데 바지선을 피해 좁은 길로 항구를 드나들자면 3, 40분씩 걸리기도 합니다. 워낙 큰 배라 움직일 때마다 높은 파도가 치는 듯해서 움직이기 아찔하고 정박해 놓은 배들끼리 부딪혀 망가지기도 합니다. 해일처럼 파도가 지나가니까 배 같이 대난 배들이 들어 부딪혀가지고 파이프가 다 휘일 정도로 피해가 많습니다. 화력발전소 시공사 측은 안전에 유의해 움직이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어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과 안전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